실제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여당 의원님들과 함께 오선을 지내신 우리 비서실장님까지 이 녹취 내용을 들으시고 명태균 씨한테 덕담을 했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너네 선거 안 해봤느냐? 선거 때 도와준다는 사람들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선거 때 거짓말하고 선거 때 도와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 할 도리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쌩까도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공론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짓말했다라고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거짓말한 것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한 것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도와준다 해놓고 안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만약에 실장님께서 지금 사과할 일을 못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 어디서 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거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여지 하나도 줬습니까? 딱 잘라가지고 명태균 씨와는 경선이 연락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녹취 나오니까 아 그거는 기억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공식 브리핑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친오빠 논란. 친오빠 확인 제대로 했습니까? 누가 확인했는지 다 밝힐 수 있으세요? 국민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처음에 나왔던 대통령실이 잘못됐구나 하면은 그건 거짓말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끔 모든 논란의 팩트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헤매겠다가 뒤집히면은 아 미안합니다 이거 그때는 뭐 잘못한 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그거는 뭐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수장이신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책임지시고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자단의 공지도 확실치가 않아서 기억합니다라는 서술 문자를 썼습니다. 실장님 예? 확실치 않은데 대통령실 아니,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에서 확실치 않은 내용을 왜 아니, 브리핑합니까? 아니 브리핑을 해야죠. 국민적인 의혹을 자꾸 제기하시니까. 잘 몰라도 브리핑한다. 아닙니다. 말입니까? 대통령실도 성의껏 대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똑바로 확인하고 똑바로 국민들께 브리핑해야죠.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식 그게 전날. 그게 팩트가 틀렸을 때는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명태균 씨와 취임식 전날 간략한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걸 등식화시키고 규정짓고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의 정치 관록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팩트체크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네, 지적을 좋습니다. 하시고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 의원님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이 네. 확실한 거죠. 다른 그러니까 증거 나오면 어떻게 이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른 내용들이 입증할 나오면 책임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 그러니까 불법 짧아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과 최고위 의결에 영향을 끼쳐서 공천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어차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선 김영선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왜 쩔쩔맸느냐. 사실 일련의 사건들을 조합해보면 어떤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없죠.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합니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직원 얘기하시는 예. 겁니까? 뭐 대통령 지금 부속실에서 예. 여사님 관련해서 어떤 조력을 하는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에서 내려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다,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제2부속실에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건희 여사의 지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대통령의 지시일까 김건희 여사의 지시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겠지 하고 이행하다 보면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저는 친오빠 논란도 바로 보고된 거냐 확인된 거냐 확인하는 이유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팩트체크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 부속실의 지침과 지시사항은 그건 대통령에 국한되는 그런 그렇죠. 기구고 그러니까 이 부속실에 네.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민간인의 지시는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 녹취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전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였어요. PPT 띄워주세요.
본인이 오해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여당 내 얘기해. 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웃으실 정도로 황당합니다. 우리도 황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각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통령 부속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이 진짜 실세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 저 사람만 주장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 뒤에 녹취 하나 더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오빠 이거 하나 못하면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팩트를 근거해서 정확한 근거를 내놓으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다 배우자 있죠.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마포는 어디서 기획했습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하신 것은 세계 자살률 1위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기획하고 누가 거기에 이해했는지. 근무하는 그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지 마포대교에 누가 근무합니까? 거기 뭐 그 자살 방지 센터 요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사께서 가신다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자살 방지 캠페인을 위한 일환으로 방문하신 것이지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을 던치라는 것은 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짓은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인사에 개입했거나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앞으로 무수한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께서는 책임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게끔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 팩트체크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정의 근거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이 출중한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나 자세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너무 정책에만 치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전 뭐 이런 인정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지금 정책 역량을 총 집대성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은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입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네, 관점에서 좀 이해를 주시기 네. 바라고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정리해 주세요. 네, 김건희 답변 기회가 여사가 많습니다.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어떤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거나 하면 당연히 이것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은 다 의도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저희들 실장님, 입장에서는 정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예? 뭐라고요? 그 10월 8일 1차 기자단 공지 내용이 그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억이 그때는 마지막에 100여 분 이상 축하 전화가 오는 사람과의 대화를 다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 전날에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실장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뭐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사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아마 정황을 얘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끝까지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녹취록의 날짜는 22년 5월 9일이에요. 대선을 치르고 두 달이 경과한 후입니다. 왜 달래야 됩니까? 예, 달래지 않으면 위험합니까? 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